안녕하세요, 미스터 모입니다. 여기는 진해로 해변공원이라는 곳입니다. 진해 바다에는 가볼 만한 곳들이 꽤 있는데 특히 여기 진해로 해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 예쁜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제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주변에 산책을 할 수 있는 곳도 잘 되어 있고 더불어서 이제 바다 보면서 간단하게 시간을 보내기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또 밤에 오셔서 구경하시기 나쁘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한번 와봤는데요. 과연 진해로 해변공원은 어떤 곳인지 저 미스터 모와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? 렛츠고! 지금 보이시는 곳이 바로 진해로입니다. 진해로 맞은편에는 이렇게 거북선을 볼 수가 있네요. 나무로 만들어진 거북선 뒤쪽에는 카페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음악 소리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또 누군가가 라이브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와, 밤에 불이 나게 달려올 만한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이게 바다 쪽을 보고 있는 그냥 해상공원 같다는 느낌이 강해요. 지금 보시는 게 진해로입니다. 진해로. 사실은 어떤 역사적인 건물이라기보다는 여기 해군 본부가 있잖아요. 진해 쪽에 본부가 세워지면서 이 근처에 공원이 생기고 그 공원 가운데 생긴 그 이렇게 누각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게 바로 진해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한마디로 오래된 건물은 아니고 이렇게 딱 보시면은 아래쪽은 이제 그 콘크리트 같은 걸로 이제 기둥을 하고 있잖아요. 이런 모습을 봐도 뭐 현대적인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의 미를 살린 현대적인 건물, 요 말이 맞는 것 같네요. 다행히 여기가 이제 소등을 해요. 나중에 밤이 너무 늦으면은 소등하기 전에 올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진해로 위에서 보는 이런 모습 멋지죠? 굉장히 넓습니다. 생각보다 윗 공간이. 그래서 여기서 어떤 행사 같은 것도 하고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야간 영상이라서 잘 안 나오지 싶긴 한데 이렇게 바다를 볼 수가 있죠. 오, 라이브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바로 진해로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. 1층에 보니까 벤치 같은 게 있어서 앉아가지고 저렇게 바다도 보거나 딱 가운데서 라이브 보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. 이야, 이런 느낌의 야경을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. 그럴싸하죠? 여기 보니까 요트는 아니고 이제 스피드보트 같은 게 정박이 돼 있어요. 여기서도 이렇게 배를 타고 뭐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입구 쪽에는 진해 마린 어드벤처라고 써 있는데 뭐 매표수도 있고 한 거 보니까 뭐 즐길 만한 것들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. 물론 이 시간에는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요런 뭐 스피드보트 같은 걸 타볼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낮에 오시면은 또 한 번씩 타보시면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드네요. 공원을 걷다 보니까 한조 중위라는 분의
석상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. 전 어떤 분인지 제가 몰랐는데 읽어보니까 우리 천안함 때 많은 용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힘을 쓰셨던 UDT CL의 멤버 중에 한 분이었다고 하네요. 뭐 여기 이런 진해 해군본부 근처에 있을 법한 동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또 몰랐던 영웅을 한 명 알게 되는 것도 좀 이제 뜻깊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지나가다가 딱 보이니까 발걸음을 멈추게 되네요. 어떻게 단순하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바다 낀 공원처럼 보이죠. 사람들 산책 많이 하고 자전거도 타고 뭐 이런 공원이야. 바다 낀 도시라면 어디에도 있을 법한데 아까 보셨던 이제 진해루의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또 조명을 이용해 가지고 주변을 잘 꾸며놨어요.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곳의 특별함이 어떤 건지를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단순하게 이제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나아가서 뭐 이런 장치 하나하나가 이 지역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관광의 명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아, 또 이제 열심히 달려왔는데 밤에 도착해서 구경할 맛은 나는 것 같습니다. 한 바퀴 쭉 돌아보면서 바다 구경도 하고 주변의 예쁜 경치도 보고 하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진해루 해변공원이 좀 더 특별할 수 있는 거는 곳곳에 설치된 이런 빛을 이용한 다양한 설치물들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. 이렇게 또 조명이 있으니까 다르게 느껴지죠. 저쪽에 보면은 또 재밌는 구조물이 하나 보이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공원 곳곳에 작지만 그래도 볼만한 구조물들이 있어가지고 산책할 때라든지 아니면 한 바퀴 바다 보면서 구경할 때 심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지금 뭐 밤이라서 영상이 잘 안 잡히긴 하는데 오, 요거는 돌고래를 형상화한 건가요? 색깔이 계속 바뀌죠. 이런 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근데 여기 이제 운영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이제 빛이 들어오는 시간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에 오시거나 하시면은 불이 꺼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야, 밤바다 멋있네요. 그냥 걷기만 해도 기분 좋아요. 바닷가 앞쪽으로 이렇게 다양한 국기들이 이렇게 쫙 걸려있죠. 요 국기들 제가 잠깐 설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밑에 설명이 써있긴 하거든요. 여기가 이제 군항제 기념해가지고 6.25 참전국들의 국기와 정보를 좀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을 시작을 해서 뭐 미국, 영국, 뭐 터키, 튀르키예 등등 해서 쫙 우리 참전국들의 국기를 한 곳에 모아놨죠. 바닷바람이 이렇게 날리고 있어요. 야, 또 이렇게 또 웅장해지는 순간도 있는 거죠. 네, 뭐 밤 촬영이다 보니까 지금 빛이 거의 없어서 영상이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. 어쨌든 밤 이렇게 바다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. 영상이 잘 안 잡히겠지만 꽤 이게 조명들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바다가 잘 보이긴 하거든요. 이렇게 하면 좀 보이실란가? 바닷소리 싹 들으면서 이제 걸으면은 기분도 좋죠. 아, 저도 이제 오늘 하루 안산에서 열심히 일하고 4시간 반을 달려서 진해에 와서 이제 바다 보면서 살짝 걷고만 있는데 그래도 좀 쌓였던 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. 많이 피곤하긴 해요. 많이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약간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뭐 이런 맛에 또 바다에서 산책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안산에라든지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그 근처의 시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밤바다를 걸을 수 있는 곳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. 그래도 여기 꽤 괜찮은 것 같아요. 진해까지 온 보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. 공원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독특한 장소를 또 발견했어요. 산책하다 보면은 이렇게 또 보이시나요? 이쪽에 예쁜 그 나무들과 꽃 같은 게 이제 조명으로 해서 꾸며져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. 지금 영상에 잘 담길지 모르겠네요. 와, 또 이런 또 밝은데 이런 것도 보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
진짜 예쁘네요. 근데 공간이 넓진 않다. 이런 공간이 되게 많진 않아요. 다니다 보니까 한 번씩 발견되는 그런 정도? 한번 보시면은 짠, 요런 느낌의 장소도 있다는 거, 또 요런 걸 배경으로 사진 찍으러 오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어떻게 보셨나요? 지금까지 진해루 해변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셨는데요. 지금 뒤에 영상들 지나가는 것 때문에 아마 역광으로 보여서 제 얼굴이 한 개도 안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감안하면서 봐주시고요. 진해루 해변공원 어떻게 보면 관광지, 뭐 여행지라고 보기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냥 근린공원 같은 느낌인데, 그래도 바다를 걸으면서 또 이제 볼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한 번쯤 와보기 괜찮은 곳이긴 했었어요. 특히나 제가 이제 또 퇴근하고 안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밤 10시까지 부랴부랴 온다고 고생을 좀 했는데, 고생을 한 그런 뭐 결과는 괜찮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. 와서 봤는데 그래도 와보긴 잘한 것 같아요. 특히나 이제 진해라는 곳을 제가 처음 와봤는데 진해의 첫 이미지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. 바닷바람 맞으면서 걸으면서 주변에 볼거리도 좀 있는 것 같고, 특히 조명이 예쁜 곳이 많아가지고 군데군데 사진 찍기에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. 특히나 이제 공원답게 뭐 볼거리도 많겠지만 걸으면서 산책을 하시기에도 좋은 것 같고, 또 이제 아까 보니까 버스킹을 하는 곳도 사람들도 두 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, 그리고 또 문화생활을 하시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, 가족과 친구들과 아니면 연인과 함께 해가지고 또 이제 맛있는 것도 싸와서 이제 간식도 드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. 특히나 이렇게 딱 트인 바다를 보면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뭐 우리나라에 많진 않잖아요. 뭐 해상공원은 워낙 많습니다만 이 정도 분위기의 장소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한 번쯤은 와볼 만한 곳이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.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 건 그렇게 권장하진 않고, 그래도 진해에 야경 볼 만한 이런 곳들도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고 산책하러 오겠다 아니면 뭐 좀 구경 좀 하러 오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시면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. 다음 영상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